근데 진짜 서울 운동할 때. 네, 여러분들, 저는 건대 지금 도착을 했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운동을 하러 가려고요. 헬스장으로 가볼게요. 네, 여러분들, 저는 운동하고 집에 와가지고 할 일을 좀 하다가 이제 주말에 가장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일날 먹을 것들이 지금 이번 주에 딱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형도 일을 하고 저도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뭘 사러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살짝 이마트 장을 보러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그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친구들이랑 나 내일 뭐 이마트 쇼핑 갈 거다 이랬는데 친구들이 같이 가준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마트로 갈 거예요. 가기 전에 커피 하나 먹을까 싶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오늘은 저의 완벽한 주말 일상을 보여드릴게요. 날씨가 진짜 너무 좋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랑 플레인 요거트 스무디 샀는데 하나는 친구가 서울에서 샀습니다. 한 손으로 두 개 잡기 힘드네요. 네, 여러분들, 저는 지금 기숙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형광등이 작고 날파리가 겁나 꼬여요. 아무래도 형광이 트렌드인지 벌레가 트렌드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너무 벌레 같고요. 미치겠어요. 지금 선크림을 안 바르고 와가지고 빨리 발라보려고 하는데 지금 가방에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거든요. 한 개는 닥터지 그린마일드 업선이고 한 개는 셀퓨전시 토닝 선스크림 100. 닥터지 제품은 제가 평소에 잘 쓰던 제품이고 셀퓨전시 제품은 여러분들에게 처음 소개드리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셀퓨전시 자체가 피부과 의사들이 되게 사용하는 그런 선크림 브랜드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만나봤지만 원래 알고 있었던 브랜드예요. 근데 쓰니까 너무 순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토닝 선스크린이라고 해가지고 톤업을 시켜주는데 얘가 되게 부담스러운 톤업이 아니라 살짝 핑크빛 뽀얗게 쌩얼 같은 그런 톤업 느낌이라서 나쁘지 않게 요새 요 두 가지 제품을 바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나중에 지금 쇼핑하고 와서 또 건대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화장을 할 거라서 톤업보다는 그냥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거울이 없어가지고 카메라 이거 미러를 거울로 쓰고 있어요. 아, 여기도 거울이 있구나. 여기도 거울이 있구나. 조금만 발라줄게요. 스킨케어를 다 했는데 선크림을 안 발랐더라고요. 요새 선크림을 꼭꼭 바르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크림을 두둑히 발라줬고요. 요거 발라줄 건데 얘는 롬앤 쥬시 레스팅 틴트 6호 피그피그 컬러예요. 생얼에 너무 예쁜 컬러입니다. 이거 그냥 메이크업 하고 나서 발라도 정말 투명하게 맑게 올라가는 틴트라서
그냥 이렇게 컬러감 줄 때 너무 좋아요. 짱! 이 안경을 제가 쓰고 운전을 합니다. 쇠 안경? 여러분들이 예쁘다고 했던 안경 제가 엉덩이로 부쉈어요, 여러분. 안경 예쁘지 않나요? 저 나를 예쁘다고 해서 산 느낌인데 사실 제가 이런 뿔테를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부숴먹지 않기 위함이 조금 큰 것 같아요. 훨씬 쇠 같은 거는 휘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정말 쉽게 부서지는데 이런 뿔테는 부서지지도 않고 그리고 조금 더 튼튼하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뿔테가 더 싸기도 하고 제가 한두 번 부숴먹는 게 아니니까. 그냥 카메라 자꾸 움직이네? 저 나중에 다시 키도록 할게요. 쭈쭈 발가락 소개해주세요. 이것은 태연님이 붙이신 핫도핫도 젤리 라떼. 그냥 네일에 반짝. 태연이 너랑 같냐? 아무도 준님 맞는다. 이거 사오라 했어. My bros want here. Want this. 너무 근데 이거. 야, 우리 사서 먹을래? 기다려봐. 일단. 수산물. 일어나. 잠이 안 돼. 이따가. 네? 어딨어? 지연 여기 있어. 지연. 안 보이지? 문 돌아갔네. 네? 뭔데? 이거 개꿀맛 진짜 맛있어. 맞아, 이거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 개를 담겠다. 세 개는 넣어야지. 그래, 세 개를 담겠다. 뭐시죠 그거? 15일이면 충분히 다 먹어. 진짜 짐을 담은 우유. 이마트 우유가 쌈. 진심을 담겠다. 충분히 다 먹는다. 야, 빵은 먹고 먹어. 그럼 큰 거 사. 내가 줄게. 딸기 오늘 입은 거 아닌가? 지금 오늘 며칠이죠, 여러분? 6월 8일입니다. 6월 8일. 일주일 가나? 아플로. 아플로 왜 샀어요? 뭐 하려고요? 제 카드로 결제합니다. 11만 8천 원 쓰고 1천 원 받았어요. 이거 상도요. 한 9만원치가 제건 거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현관에 모든 걸 이렇게 박스 해가지고 놔뒀는데 이거 다 정리하고 저는 이제 건대로 가볼 겁니다. 화장 조금 하고. 8만 얼마인가? 제 것만 하면? Banana 우유 and strawberry 우유. 햇반은 안 사요. 그냥 아예 밥솥이 있기 때문에 그 요새 락앤락처럼 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나오거든요. 쌀을 사서 밥을 짓고 거기다가 뜨거운 밥을 그냥 넣고 바로 냉동실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하나씩 돌려 먹으면은 햇반보다 나아요. 그냥 진짜 밥 먹는 것처럼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계속 밥솥으로 놓는 것보다 훨씬 더 전기세도 절약도 되고 훨씬 더 맛있고 갓진 느낌의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많이 먹진 않지만 과자들을 좀 사봤어요. 네, 여러분들 정리 끝났어요. 이제 저는 메이크업하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메이크업 하려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요새 다시 닥터지 레드블레미쉬 크림 쓰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진정하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좋은 아이템은 다시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마성의 힘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저는 메이크업을 빨리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형이 쓰는 클린 웜 코튼? 이거 너무 좋아요. 향이 진짜 형 건데 쓰고 가려고요. 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지금 메이크업을 조금 하고 왔고요. 머리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머리를 또 좀 더 잘라야 될까요?
내리자니 애매하고 안 내리자니 지금 맛이 갔고 그래서 앞머리를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건대로 가서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고 얘기 좀 하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주말이라서 그런지 차가 꽤 막히네요. 모르겠어. 아 근데 진짜 서울 운전할 때는 이 대교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항상 촌사람 같았나? 예쁜 걸 어떻게 제 차를 끌고 이 서울을 달릴 꿈이야 꺾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앞머리가 굉장히 거슬려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저는 건대 지금 도착을 했고요. 빨리 주차하고 친구 만나러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배고파요. 근데 오늘 블러셔 좀 예쁘지 않나요? 스스로 지금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뭔 소리지? 오랜만에 인사. 맞죠? 네, 오늘 못 알아보실 것 같아요. 새로운 한이 친구. 아, 박상아. 우리 옷이 맞춘 것 같은데. 아니다. 내가 먼저 인사 트렌드. 아, 맞상관영광이에요. 벌레 겁나부터요. 네. 아, 진짜. 벌레 진짜 달라붙어. 난 근데 기타. 페인. 아리어 어그. 잠깐만. 다 메뉴 소개해 주세요. 네. 이게 뭐죠? 카르보나라. 알리오 올리오. 뭔 체다 베이컨 피자. 얘는 뭐죠? 하우스 셀로.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이게 무슨 일이죠? 3,500원 가성비. 겁나 되게 겁나 비싸죠? 스타트. 솔직히 겁나 비싸다고. 아니 스타트. 아 먹으라고? 네. 알리오 올리오부터 먹어. 오. 얘가 살 것 같니? 됐다. 밥이 너무 빨라. 됐어. 맞아. 그런가? 아닌가 본데. 요. It's true. 네? 아 이거 어떻게? 저희는 밥을 다 먹고 이제 카페를 갈 겁니다. 그럼 맛을 안. 그러면 맛을 봐야겠네. 집에 왜 똑똑을 해서지? 코너에 왔어요. 저 돈이 많아요. 난 지금 500원. 아, 예. 야, 이 아이 노래 나왔을라나? 나겠지. 여러분. 아니, 우리 거기 우리 학교 앞에 안 나왔어? 느리네, 느려. 느리다, 느려. 아이. 오. 누구 왔어? 개 무서워. 와우! Where's Mike? 껍데기 왜 없노? 여 있다. 안녕하세요.
Let it more, let it go. 나 근데 약간 파란 Let it go. Here I stand. 오늘 진짜 더워. 진짜 요즘 날씨가 완전 춥다가 완전 덥다가 항상 뭔가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오면 덥고 반바지에 반팔만 입고 나오면 항상 춥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혹시나 해가지고 블레이저 가져왔는데 안 입었네요. 결국에 친구랑 코너 때리고 이제 저는 집을 가든지 도서관을 가든지 할 것 같아요.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넣으러 왔습니다. 고객 안전한 주유를 위해 정전기 방...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네 여러분들 저는 집에 왔고요. 클렌징하고 샤워하고 중도를 가야 되겠어요. 제가 항상 메이크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클렌징하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브이로그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클렌징 영상을 따로 만들기에는 너무 클렌징 루틴이 간단하기 때문이죠. 일단은 손을 씻어줄 거예요. 세이프 솝. 클렌징 할 때는 손이 깨끗한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손을 깔끔하게 씻어주고 얼굴을 클렌징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정말 잘 쓰고 있는 클렌징 오일 패드가 있는데요. 아 여러분들에게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 근데 뭐 제가 메이크업 영상 찍는데 갑자기 클렌징 오일 패드 요새 이거 써요 이렇게 말한 게 너무 조금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는 써메딕 딥클리어 브라이트 카밍 오일 패드인데 얘가 너무 좋아요. 잔 각질 제거도 되면서 전체적인 피지도 정돈을 시켜주면서 오일로 된 그런 클렌저라서 메이크업 지우기도 너무 좋고 메이크업도 너무 잘 지워져요. 이렇게 엠보싱이 있는 패드에 오일이 묻혀진 그런 패드거든요. 아, 렌즈 빼야 되는데 있다? 없다. 어떡해 되게 이상한데? 되게 못생겼어. 그러면은 이렇게 닦여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얼굴에 오일이 묻어있어요. 물이 묻지 않은 그런 마른 손으로 이렇게 롤링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패드로 조금 더 꼼꼼하게 닦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롤링하면서 해주면은 피부에 전체적인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까지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저는 패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브라이트닝이라고 돼 있는데 브라이트닝 효과는 살짝 모르겠어요. 이러고 물샷만 꼼꼼히 해주면은 오일은 다 닦여 나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좀 미끄미끄덩 거리는 것조차 찝찝해서 마지막 단계로 폼 클렌저 하고 있는데 메이크프렘 세이프미 릴리프 모이스처 클렌징 폼. 메이크프렘 되게 순한 제품들 많이 뽑거든요. 뭐 폼 클렌저도 무난해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일 클렌저가 입술도 정말 잘 지워져요. 이 클렌징 패드도 좋지만 이 써메딕 딥클리어 브라이트닝 카밍 오일로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폼 클렌저로 저는 2차 세안까지 해주고 있어요. 이러면 저의 클렌징 루틴 끝? 샤워하면서 그냥 클렌징 같이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어요. 그러면 저는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너무 피로하네요. 아 딸기 우유 먹을지 바나나 우유 먹을지 고민스. 이거 들고 도서관으로 갑니다. 호이 스트로베리 아니
스트로베리 밀크. 예스. 두둥 두둥 두둥. 간장. And what this? Fried chicken. And yes. What this? Fried French fry. 어. 오, 발음 죽여버리기? 여러분 의도치 않게 이런 배경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주말 일상을 찍어보았어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간장. 구독 취소.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빠르게 만나요. 저는 치킨 먹고 가서 이제 뭐 할 짓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 세네갈.